가리는 소재가 없습니다. 울, 앙고라, 캐시미어, 양털, 여기 뭐예요? 아크릴, 면, 마, 다 되고요. 옷도요. 양복, 교복, 아동복, 니트, 카디건, 터틀넥, 머플러, 속옷, 스카프, 오리털, 점퍼,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드라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60원. 60원꼴? 100원도 안 되는 60원꼴로 집에서 드라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네. 하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요거 있으시면 됩니다. 뚜껑을 하나, 네. 그다음에 두 개. 그렇죠. 아주 짱짱하게 저희가 마금까지 다 했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찬물을 준비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찬물에다가 요거 한 컵이면 한 20에서 30ml 정도 그 중간 됩니다. 네네네. 요거를 네. 찬물에 풀어도 오! 바로 지금 찬물에 닿자마자 아이스크림 녹듯이 슬 하고 녹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그럼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드라이물. 아까 뭐랬죠? 중성세제. 그렇죠. 섬유의 수축이나 탈색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맨손. 네.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받았고 그렇죠. 피부 저장 테스트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우리 남편 이런 카디건이 카디건. 시커매서 몰랐는데 네.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예, 예, 예. 조물조물. 오, 어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떼바, 지금 떼바. 때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죠. 아유. 이게 지금 카디건에 있는 때가 드라이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민 씨, 그리고 네. 와이셔츠 싼 집 있다고 해도 얼마나 비싸? 1,000원 돈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담그세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두 개만 하면 조금 아까우니까 여기 터틀넥. 이거 또 넣어요. 집업 터틀넥. 몇 벌이에요, 그럼? 하나, 둘, 세 벌. 예. 지금 여러분 때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물이 시커매졌죠? 네. 여러분, 이게 때가 분해가 된 거예요. 네. 이 다음에 헹구시고 말리시면 드라이가 끝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자, 저희 지금 이 한 통에 옷 세 벌을 집어넣었죠? 네. 그런데 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100원도 안 되는 60원꼴. 100원도 안 되는 60원꼴로 드라이를 했습니다. 자, 네. 그런데 나는 만사가 귀찮아요. 여기에 부피가 큰 옷들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패딩 같은 거. 네. 이제 아이들 모지 코트 같은 거는 세탁을 네. 하고 나서 탈수도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네. 울 코스만 세팅하시면 네네. 울 코스만 세팅하시면 찬물이 알아서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제를 네. 이젠 드라이로 바꾸시면 네. 집에서 세탁기로 드라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집에서 세탁기가 드라이를 드라이. 해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젠 드라이가 있게 되면요. 네. 그동안 비용 만만치 않았던 드라이 있죠. 이걸 집에서 당일치기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8통을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 한 통을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 기회까지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걸로 집에서 드라이 다 해보세요. 세탁기로도 드라이 다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말이 거짓말이라면 100% 반품을 약속해 드리는데 자, 저희 반값 세일이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왔어요. 35,910원인데 앞으로 이 반값 세일이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잡으셔야 되는 네. 거고요. 무료 체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네. 반값일 때 들어오세요. 자, 드라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몇 천원 몇 만원이 아니에요. 100원이 안 되는 60원꼴. 100원이 안 되는 60원꼴로 집에서 드라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